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후. 나 봄맞이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볼캡 뭐 모자 대량 리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쇼핑했어요. 봄, 여름 날씨가 좀 따뜻해질수록 모자라는 아이템은 액세서리, 조미료템으로 얹어주기 딱 좋은데 저만의 모자 꿀팁, 꿀템들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샀다가 잠들어 있었던 내 모자들도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꿀팁. 자, 그럼 모자 200% 활용법 보라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 꿀템은 바로 모자 쉐이퍼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캡은 구부러진 챙, 볼캡이 있고 일자챙이 특징인 스냅백과 캠프캡이 있죠.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뭔가 깊이감이 부족하다거나 내 두상이나 머리 숱에 따라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대두캡을 샀는데 막상 조금 더 컸으면 싶은 거. 흔히 스냅백이라 알고 계신 일자챙 모자들은 대부분 사이즈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고 앞부분 고관, 크라운, 각이 살짝 잡혀있어서 내 이마가 납작해도 그걸 가려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요 일자책이 어울리는 두상도 한정적입니다. 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모자 쉐이퍼. 우선 스냅백도 요 앞통수 모양이 다 달라. 그래서 최대한 내 두상에 잘 어울리는 요 앞통수 각이 찐 스냅백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쉐이퍼를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앞부분을 살며시 살살 구부려서 요 쉐이퍼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냅이 한두 개 남을 정도로 채워주고요. 여기서 저만의 팁이 있자면 쉐이퍼를 챙 제일 안쪽으로 하룻밤 정도 냅둬주고 스냅을 한 칸 정도 더 조여서 살짝 끝부분에 걸치도록 해서 챙의 앞쪽은 조금 더 구부러지게끔 해줍니다. 그랬을 때 모자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쉐이퍼를 껴두고 하루 정도 지나면 챙이 짜잔! 이것도 원래 일자챙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일자챙 본래의 각지고 이런 쉐입감은 유지하면서 좀 더 소화하기 쉬운 볼캡 스타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자를 써봤는데 뭔가 모자 나한테 그냥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하셨던 분들 쉐이퍼 한번 써보세요. 자, 다음은 모자 사이즈가 살짝 애매할 때 쓰는 이너밴드입니다. 보통 모자 뒷부분에는 스트랩이나 스냅이 있어서 멀리 둘레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는 제품이면 좋지만 가끔 스트랩, 스냅 버튼 없는 제품도 있거든요. 또 머리가 원체 작으신 분들은 이 스냅백 스트랩을 다 채워도 뭔가 부족하다고 아니면 이걸 너무 조이게 돼서 모자 뒤통수가 눌리거나 이렇게 안 이쁜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너밴드. 이너밴드를 사용하면 조금 남는 사이즈를 내 사이즈로 이렇게 잡아줘서 버섯돌이 같은 느낌을 조금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너밴드를 절취선에 맞게 자르고 뒷면에 테이프를 제거해 주신 뒤 땀바지 밴드를 잠깐 바깥으로 젖혀줍니다. 이 땀바지 밴드 안쪽 면에 원하시는 크기로 이너밴드를 부착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대두모자 이런 팁이 많다면 소두용 팁도 있다는 거. 다음 제가 사용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템은 이너가드. 모자 안쪽에는 땀바지 밴드가 있는데 아무리 이게 있다 한들 땀이나 화장 묻어가지고 얼룩덜룩해지고 누래지고 요거 보면 아무리 내 땀이라고 해도 좀 찝찝하거든. 화장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선크림, 뭐 내 유분 이런 것도 다 더러워져. 모자를 탁 벗어놨는데 이게 보이잖아? 그러면 좀... 이 캡 가드는 쿠팡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한 개에 여러 개가 들어있기도 하고 위생상 몇 번 쓰고는 저는 갈아주는 편입니다. 이런 거 하나 있어주면 모자도 되게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요. 자, 마지막은 모자를 꼭 착용하지 않으셔도 조미료처럼 괜히 어딘가 걸어놓고 들고 다니고 싶을 때. 모자는 썼을 때도 예쁘지만 그냥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녀도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바지, 벨트 버클 혹은 가방 이런 데 모자를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포인트 조미료템을 활용해주는데요. 가방이나 바지에 마땅히 걸 데가 없거나 이 스트랩 스냅을 다 풀었다 찡겼다 하기 귀찮을 때가 많거든요. 없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캡 클립. 별게 다 있죠. 요건 요렇게 끼우는 곳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렇게 한쪽에는 요렇게 모자를 걸어주고 한쪽에는 이제 뭐 가방이나 요렇게 걸고 다니는 거예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 여름 포인트 주기 좋은 거지. 뭔가 내 두상에 어울리지 않았던 모자 요렇게 액세서리처럼 활용하세요. Stalkers.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갖고 하기 딱이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저만의 모자 꿀팁, 꿀템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모자가 없다면 맞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조미료템처럼 쓸 수도 있는 거지. 오늘 제 팁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모자 팁이 있다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건 같이 알자고.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볼캡이 된 거죠.